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추를 절이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절인 배추로 백김치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망에 3개 들었는 거 있죠. 그걸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큰 배추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따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삶아서 된장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래기 나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확 다 잘라야 됩니다. 다 안 자르고 이렇게 제끼면 이게 배추 여기 잎이 부서지거든요. 여기만 살짝 칼집 넣어주고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절이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줍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타야 되거든요. 배추 한 포기당 이제 종이컵 하나 정도 소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세 포기니까 세 종이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물을 일단 타서 적셔서 넘기고 위에 뿌리는 것까지 다 세 컵입니다. 그러면 물 한 포기에 물 1리터씩 넣으면 돼요. 근데 세 포기면 3리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콜라병 두 개. 그러면 이 소금은 세 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두 컵만 넣고요. 자, 요거 나머지 한 컵은 이따가 뿌려주는 걸로 쓰겠습니다. 물이 3리터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좀 녹여줄게요. 소금을 녹여준 다음에요. 이거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적셔줍니다. 근데 이제 배추 양이 많을 때는 물의 양도 많으니까 이 소금이 이제 이게 배추가 푹푹 잠기지만 오늘 배추가 양이 안 많으니까 물 양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얹어주면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아라에다가요 올려줍니다. 김장 때는 이렇게 배추 절이시면 돼요. 소금물에 적셔갖고 옮겨줍니다. 이렇게요. 소금물에 이렇게 적셔갖고요. 옆에다 이렇게 옮겨줍니다. 한 줌씩 여기다 이제 뿌려주면 돼요. 너무 많이 이제 이미 소금물이 짜기 때문에 많이 안 뿌려도 돼요. 그리고 밑에는 많이 안 뿌려도 돼요. 위에 많이 뿌려도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지금은 3포기지만 10포기든 20포기든 이런 식으로 절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또 소금을요 이렇게 한 줌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한 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줄기 부분 쪽에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숨이 죽어서 내려가면서 뒤집어줘야지 절여져요. 이게 소금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이게 절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이대로 놔두면 계속 위에는 안 절여지고 밑은 절여지거든요. 근데 뒤집어줘야지 골고루 이렇게 절여줍니다. 남아있는 소금물은 밑에다 이렇게 옆에 잘 퍼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는 이 마지막 남은 소금은 여기에다 듬뿍 얹어주는 거예요. 사이에 넣고 줄기 부분에는 이렇게 꾹 올려주고 3시간 지났거든요. 자, 이제 배추를 한번 뒤집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이렇게 죽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위치를. 자, 이거는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위에 있던 거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골고루 숨이 죽거든요. 자,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눌려줍니다. 자, 좀 절여진 거는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안 절여진 거를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또 자리를 또 바꿔줘야 돼요. 지금 한 5시간이 또 다시 지난 시점이거든요. 아래 위로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제 숨이 좀 죽어서 양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다라이로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겉쪽엔 숨이 많이 죽었죠. 그리고 겨울돼지는요, 시골에서는 이거를 보통 이제 하루를 절이고 물을 이제 반나절이나 빼고요. 그리고 김치를 보통 많이 담거든요. 겨울은 겨울 김장은 이렇게 수분을 좀 많이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겨울 내에 가면서 양념이 이제 배추 속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을 많이 빼지 않으면 물이 너무 많이 생기면 이제 김장 속에 이렇게 국물 너무 많으면 양념이 국물에 다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제 김치가 싱거워지면 보관이 힘들어지거든요. 하시는 거는 12시간을 절입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면은 요즘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정도의 절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장이니까 조금 더 푹 절이고 싶으면 더 놔두시면 돼요.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는 조금 덜 절였지만 밑에는. 이제는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자, 밑은 완전히 담기는 곳은 많이 절여졌죠. 자, 그러면 아래 위로 또 한번 나눠주시면 조금 더 빨리 절여집니다. 지금 딱 12시간 절인 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이나 아니면 옛날 같으면 이거 정말 하루 절입니다. 날 추울 때 바깥에 춥잖아요. 겨울에. 이거 아침 8시에 절이면 다음날 아침까지 놔둡니다. 그 정도로 이걸 하루를 절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완전히 쫙 많이 빼줍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빼는 거 싫으시면 지금 12시간 절여진 이 상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딱 백김치가 이 정도에 담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배추 절이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 12시간이면 이 정도 절여지거든요. 자, 배추를 씻을 때는요, 이제 한 3번 정도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요. 3번도 부족하다 싶으면 더 씻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릇 같은 거 마땅치 않으면 이런 김치통 같은 거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씻으시면 됩니다. 사이사이에 있는 요런데 이제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잘 끼어 있거든요. 요런 거 좀 잘 확인해서 씻으시고요. 옆으로 넘기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다가요. 낙엽 같은 거 있나 없나 한번 여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씻으시면서 칼 같은 걸로요, 요 꼭지 여기 싸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 꼭지 이렇게 요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기 아까 자, 배추 뿌리 약간 끝만 좀 쳐주면 돼요. 자, 여기도 요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거 좀 쳐주면 돼요. 자, 이렇게 쳐주고요. 이렇게 씻으시면 돼요. 이 사이사이를, 이 사이사이에 이제 뭐 그런 낙엽, 뭐 솔잎,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씻으면 돼요. 여기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받치시면 돼요.
닫으실 때는 에어컨 넣으시면 이제 물이 빠져요. 이제 아까 살 사이에 뭐 있는 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절인 백수로 이제 김장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절이는 걸 보여드립니다.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보시고 절이시면 돼요. 네, 세포기를 가지고 절이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메시포기든 절이는 거는 절일 수 있는 통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절여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적당하게 이제 지금 여기에 잘 절여져 있는 겁니다. 절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이제 절이는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걸로 백김치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